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암이 다 무섭죠. 그런데 정말 의사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경부암이라는 겁니다. 두경부암.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경부암이 어떤 암이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습관을 가져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기는지,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두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두경부암이라는 것은 여기 얼굴과 목 쪽에 생기는 암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뇌보다는 아래쪽, 그러니까 뇌암은 아니고요. 뇌보다 아래쪽, 그러면서 가슴보다는 위쪽, 요 부위에 생기는 암. 그러면서 이제 눈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목이라든가 코 또는 입, 뭐귀 쪽에 생기는 모든 암들을 총칭해서 두경부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면서 또 최악의 암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조기 발견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5년 생존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년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두경부암은요, 대부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암이 생기는 부위가 뭐 비강 쪽이라든가 부비강 쪽 또는 혀에 생기는 설암이라든가 또뭐입 안에 생기는 뭐 인두암, 후두암, 예, 또 침샘에 생기는 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서 좀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위 기관을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부위가 작은 부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위 기관을 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못한다거나 또는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거나 이러한 후유증이 남는 정말 고통스러운 암이죠. 근데 이런 두경부암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 약 1만 9,800여 명 정도의 두경부암이 진단이 됐었는데, 2019년이 되니까 약 2만 3,600여 명.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약19%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경부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생활 습관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이 구강암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구강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약86% 정도가요. 음주,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했을 때이 구강암에 걸릴 위험률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6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음주자와 비음주자를 비교하면 5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면 15배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경부암, 뭐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두경부암 쪽에 흡연 그리고 음주와 관련이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두 가지 다 강력한 발암물질이죠. 가능하면 좀 줄이고 피하는 것꼭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뭐 인두암이나 편도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 최근에 또 많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무슨 바이러스냐면, HPV라는 겁니다. 바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우리나라 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HPV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목 쪽에 있는 인두 또는 편도암 이쪽을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나왔잖아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HPV 백신이 있는데 이것을 뭐 자궁경부암 때문에만 맞는 것이 아니고요. 남성들도 인두암이나 편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호주 등등 40여 국에서는요, 이미 남자 청소년들한테 이런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PV, 바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HPV를 없애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병이 생기면 뭐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평상시에 결국은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면역력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육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후두 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후두암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21년 3월 달에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50세에서 71세 성인 약 4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6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논문이 실렸는데 이 후두와 식도 쪽에 편평세포 상피암이 생길 확률이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가 두 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도요, 평상시에 좀 관리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도한 카페인, 뭐 과도한 음주, 또 너무 비만인 거, 그다음에 식사 습관이 안 좋은 거, 몰아서 한꺼번에 먹고 눕는다라는 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심리적 스트레스도 역류성 식도염의 굉장히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의사들도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최악이 아니죠. 바로 두경부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을 고쳐서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경각심 가지시고요. 잘 예방하셔서 또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